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에서요. 거래처와 거래일과 제품명 세개 필드 다 동시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기본키를 설정해라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하시고요. 다음 거래일 필드를 선택하셔갖고요. 레코드 추가 시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기본 값에다가 추가될 때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나우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 필드는 필드 크기를 정수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드 크기에 가셔서 정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0 이상의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럼 3개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저장 누르시고요. 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한 필드 크기를 수정하셨기 때문에, 예 한번 누르시고,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처 테이블에서는 거래처명 필드를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에 오셔서요. 중복 가능하다.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덟 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기호를 음, 사용하고 형식이 나와 있네요. 하나 둘셋넷 빼기 하나 둘셋넷 반드시 여덟 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기호를 사용하고 그다음 형식도 문제에 나와 있는데 빼기 기호를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다음에 이 하이픈을 저장하겠습니다 하시면 0을 넣으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화면에도 이 형식대로 표시하래요. 그럼 4개 입력하시고, 빼기, 다시 4개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 마스크 작성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DB 구축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두 번째는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테이블, 거래 내역 테이블 필요합니다. 제품 테이블 필요합니다. 거래처 테이블 필요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를 참조한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을 선택하고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으로 드래그하신 다음에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고요. 변경되면 변경 설정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거래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필드는 음, 거래처 테이블의 어, 거래처 코드 선택하시고요. 거래처로 드래그 합니다. 거래처 코드 필드를 거래처 필드에 드래그 하셔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 설정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어,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거네요. 가져오기 연결, 엑셀, 찾아보기 누릅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C 드라이브에 가셔서요, 커마 1급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가져올 테이블은, 음, 아니, 가져올 파일은 추가 제품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옵니다. 열기하시고요. 그다음 추가 제품이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테이블로 만드실 거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첫 행에 우리 열 머리글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두 번째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시니까 다음 세 번째에서 기본 키를 설정할 건데요 기본 키는 제품명 필드를 가지고, 제품명 필드를 가지고, 기본키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다음, 어, 테이블로 가져오기, 테이블의 이름을 추가 제품,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침 한 번만 누르시고요. 닫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인데요.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어,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요 어, 데이터에 오셔서 레코드 원본을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 음,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다음 폼 속성의 음, 형식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인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 레코드를 동시에 볼수 있어요 연속 폼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거래처 명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본에다가 D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다가 거래처 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 함수 이름 Dlookup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열고 어 표시할 필드의 이름은 거래처 명입니다. 거래처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거래처 명 필드 명은 대괄호 묶어서 큰 따옴표 처리해주시면 되고요. 도메인에서는 어느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실 거냐면요. 거래처 테이블에 가서 거래처 테이블 입력하시고 심표 그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을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어, 첫 번째 조건은 음 거래처 TXT 거래처명 컨트롤은 어, 봄에 봄에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음, 네. 그니까, 지금 표시하시는, 어, 컨트롤의 이름은 txt 거래처 명에다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어, 조건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txt 거래처 코드 컨트롤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어, 끝에다가 이제 d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고 네 그다음 음, 결과 장, 저장 한번 하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거래처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본문에 본문에 txt 금액 음, 선택하시고요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기타에 가셔서 탭 정지를 아니오로 바꿔 주십니다. 그 다음 바닥글 영역에 음, TXT 총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금액의 총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요. 어, 총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총계에 대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작성해 주시면 아, 금액에 대해서 금액 필드에 대해서 어, 총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금액 필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금액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요. 다음 두 번째, 거래 내역 폼 다시 한번 선택할까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어, CMB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네 번째 CMB 제품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오셔서 행원번에서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제품 테이블에 제품 테이블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제품 테이블에 모든 필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 코드와 제품명과 단가, 다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닫기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그다음 목록 상자의 목록 값으로 아니, 콤보 상자의 목록 값으로 제품 탭을 모든 필드 하셨고요. 열의 개수 열너비 바운드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형식 탭 바운드는 첫 번째 열이 저장이 되는 거고 형식 탭에 오셔서 열을 세 개의 필드 를 추가하셨으니까 3이라고 넣으셔야겠죠. 열 너비는 음,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냥 넣으시면 되세요. 2, 그냥 1.5 네, 2라고입력하면 문제에서 딱열 너비의 값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뭐다2로 하셔도 되고요. 적당하게 열 너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거래처별 제품 관리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다음 음, 본문 영역에 화면을 참조하여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거래 내역 폼을 하이 폼으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하이 폼 하이 보고서 클릭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다음 기존 폼을 사용합니다. 거래 내역 폼을 추가하실 거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뭐 특별하게 어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 음 표시되어 있는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 레이블 어 폼의 이름을 세부라는 글자만 좀 추가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문제 하이 폼 컨트롤의 이름을 세부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내역 거래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누르시고요. 그 다음, 안쪽에 행과 열이,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하이폼에 대해서 속성을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하이폼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직은 뒤에 완성이 좀덜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품 정보 네 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거래 내역 테이블과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개 테이블을 추가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필요한 필드는 제품 코드 필드가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두 번째 더블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단가, 네 번째 거래량을 더블 클릭합니다. 필요한 필드는 가져오셨고요. 음, 현재 두개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요. 거래량이요. 거래 내역 테이블에, 네, 거래 내역 전체에 거래량 평균보다 큰 레코드만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크다라고 작성할 거고, 누구보다 크냐면 가로 열고, 어, 셀렉트 입력하신 다음에 평균 값을 구해요. 셀렉트. 평균, average, avg, 함수 다음에 가로 여시고요. 음, 거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입력하시고, avg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from, from, 거래 내역 테이블에 가서, 거래 내역 테이블에, 음, 거래량 필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어,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문제 제시한 제품 코드 거래량,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11개가 맞고요. 어, 제 결과랑 제시된 그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거래량이, 어, 내림 차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시된 그림은. 그래서 다시 거래량에 가서 내림 차순 선택하시고요. 작성하시고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면 다시 거래량 345부터 시작해서 208까지 네, 데이터 맞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쿼리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 갖고 문제에서 우량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첫 번째 쿼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는데요. 크로스텝 커리지만 테이블을 3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거래처,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세개의 테이블을 가져오고 닫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어, 거래처별, 그럼 거래처별 거래처를 선택하시고 거래처명 더블클릭. 그 다음, 제품별, 제품명 더블클릭. 그 다음,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금액 더블클릭. 크로스텝 커리, 커리를 작성하실 거라서 크로스텝을 클릭하신 다음, 거래처명은 행에다 갖다 놓으실 거고요. 제품명은 열에다가 배치하실 거고요. 금액은 값을 표시하는데 평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미리 보기 결과를 보시면, 문제 제시된 레코드 7개 맞고요. 그 다음, 어, 짱구네까지 순서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평균의 형식 및 소수 자릿수는 화면을 참조해서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시고요. 속성에 오셔서 금액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형식은 표준을 선택하되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커리 이름은 평균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거래처와 거래 내역 테이블을 두개 테이블을 더블 클릭, 그 다음 오른쪽 닫기. 첫 번째 필요한 필드는 제품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거래처명이 필요하시고요. 세 번째 거래량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셨고요. 어, 문제에서 거래일을 주말에 해당한 데이터만 조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해당한 데이터는 거래일을 가지고, 거래일 필드를 가지고 주말에 해당한 값을 조건으로 주실 수가 있는데, 어, 거래일 필드를 가지고 주말에 해당한 거를 숫자로 반환해주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위크데이 거래일 필드에 가서 리턴 타입을 1번을 사용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이 반환이 돼요. 1, 월, 하, 수, 목, 금 다섯 개죠. 1, 2, 3, 4, 5까지는 평일에 해당이 되고요. 6일과 또는 7일의 토요일과 일요일, 그래서 토요일은 6, 일요일은 숫자 7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제시된 글을 봤더니 거래량이 어, 작은 숫자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하시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어, 결과가 표시가 되는데 조건은 어, 화면에서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디자인 보기 가셔고 조건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주말 거래량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거래량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음, 생성하는 쿼리이네요. 그러면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에 클릭하되 거래처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거래내역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개 테이블 가져오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거래처 명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 제품명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더블 클릭하시고 금액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담당자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겠습니다. 그럼 담당자란 필드를 가져오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담당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표시할 문구를 작성합니다. 입력하세요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매개변수를 통해서 담당자 이름을 입력받고, 그 다음, 일단은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 아, 장, 하나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렀을 때, 전체 레코드는 4개가 맞는가? 그 다음에 거래처명부터 금액까지 표시가 되는가. 현재 통화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요. 그냥 미리 보기 상태인 거고요.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표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저장 한번 할까요? 쿼리 이름을 담당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네, 그다음 실행 한번 해 보시고 어, 담당자 이름을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장하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네, 화면과 같이 담당자 조회라고 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담당자 아니, 아. 네, 실행을 했는데 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디자인 보기 갈게요. 테이블을 생성하는 작업을 안 했어요. 테이블 생성하는 작업. 음, 디자인보기 오셔서 테이블 만들기, 왜 통화교가 표시가 되어 있나 봤더니 테이블을 이름을 안 넣었어요. 거래처별, 어, 거래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어, 담당자 이름을 장하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네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죠? 예,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하시고요. 수정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예, 누르시고요. 거래처별 거래량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문제 대시된 그림과 같이 거래처명부터 금액까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